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어? 이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훌륭한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신기한지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막 달려. 그리고 아멘 그러면 말이 탁 서. 근데 이 주인이 말을 너무 아끼는 나머지 아들한테도 이 비법을 안 가르쳐준 거야. 어느 날 아들이 숨어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말을 타고 귓속에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막 달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간 날 몰래 말을 끌고 나가가지고 말을 딱 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막 달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신나면은 지화자 얼씨구 막 이러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나면은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너무 신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막 더 빨리 달리려는 줄 알고 막 달리는 거야. 근데 앞에 절벽이 딱 나타났어. 근데 아멘 소리를 해야지 이 말이 쓰지 않냐?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서라 서라 막 꼬집고 귀를 땡기고 그래도 안 서. 그래 다급한 나머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절벽에서 딱 쓴 거야. 너무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더 빠져. 너무너무 웃긴다. 야, 너 그건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 이거 우리 신우이한테 들었다. 어, 신우이한테? 야, 그래서 웃기는구나. 야,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선생님, 무사하시네요. 아니, 그럼 내가 무사하지 무슨 일이 날 줄 알았니? 아니, 그 텔레비 뉴스에 보니까 장마통에 돼지들이 막 떠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그렇지도 내 동생은 떠내려갔어. 어? 넌 장마통에 왜 나와서 설치는 거야, 너? 선생님, 어? 제가 아주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얘긴데? 이거요, 제 시누이한테 들은 얘긴데요. 야! 남자가 무슨 저 시누이가 있어? 남자가 시누이라는 건 여자한테나 있는 거야. 아이고. 아, 참 맞다. 남자한테 시누이가 없다. 그렇지, 남자한테 선생님. 있는 걸 얘기해. 예, 선생님 이거요. 어. 제 시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야, 뭐 얘기해봐, 얘기해봐. 너무너무나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야? 그 옛날에요. 어. 이스라엘에 유명한 천리마가 있었는데요. 맞죠? 선생님, 오늘은 참 순탄하게 시작이 되네요. 얘기해봐. 천리마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요. 어.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니까요. 아버지가요. 막 달려가더래요. 그러니까요. 그 아들이요.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낙도르지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으면 지하자 얼씨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요. 아버지를요 막 꼬집더래.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엄마? 들어와. 아니, 나 그 얘기에 이 티끝이 안 좋으냐 난. 들어가. 아, 알았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내가 낭떠러지에서 왜 떨어져? 아유, 정말 저. 저거 말이야, 저 꼭 수업 시간 전에 말이야, 수업 뿐이고 흐리고. 야, 이명구. 왜? 넌 이 다음에 가지고 정말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어? 선생님, 저는요, 꼭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게? 배트맨! 아, 잠깐! 아, 넌 또 왜 울어? 왜 울어? 얘 인생이 불쌍해. 아니, 얘가 왜 불쌍해, 또? 못하는 애가 오죽하면 배트맨이 된다고 설쳐대요 그냥. 아니 넌 배트맨이 뭔데 그래? 뭔 줄 알아 배트맨이? 배트공 동생이요. 엄마 배트맨이 무슨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배트맨은 공부 잘하고 정의감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에이그 반장! 예. 이제 전체 차례! 어.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야, 저쪽에 거꾸로 돌린 애들은 뭐냐? 거꾸로 돌린 애들. 바로 돌리라 좀. 야, 앞으로 잘 좀 돌려 좀.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경례!
좋아요. 선생님! 어? 저요! 얘하고 학교 같이 못 다니겠어요. 아니 왜? 오서방이 뭐 또 잘못했냐? 아까 밥 먹으러 식당에 같이 갔거든요. 어. 근데요,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야, 오늘은 더치페이야. 그랬더니요. 어. 그래, 오늘 더치페이를 해.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종업원이 딱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어. 더치페이 둘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닌가? 아, 나 챙겨요. 더치페이 둘 주세요? 아니, 너 정말 더치페이 두 개 주세요 그랬어? 어. 아이고, 이런 무식한 놈아. 그 비싼 걸 두 개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다면 너 화나지? 야! 이건 더치페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더치페이란 건 음식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내자. 이게 저 서구의 그 요새 젊은이들한테 그 널리 그 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남한테 그 저 빈대부터 생각하지 말고 자기 거 자기가 내는 그런 더치페이 정신을 좀 길러요. 선생님, 어? 더치페이가 생활화되고 있어요. 아,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떤 할머니가요, 어. 택시를 딱 탔는데 어. 택시 요금이 1,000원이 나온 거예요. 어. 근데 할머니가 500원밖에 안 주고 내리는 거야. 어. 그래갖고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어. 할머니, 1,000원이 나왔는데 1,000원 주셔야죠. 왜 500원만 주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 더치페이야! 야, 이놈아, 넌 더치페이도 모르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타고 왔잖아.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더치페이 저 이거 생활 하세요. 자, 오늘은 말이죠, 연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 그냥 마냥 놀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연극에 대해서 공부해서 연 또 연습을 해가지고 저 가을에 있는 저 학당 연극제에 우리가 좀 출품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연극에는 이 3대 요소가 있어요. 연극의 3대 요소. 이거 대학교 입시에도 가끔 나오는 겁니다. 저 누가 아는 사람? 저 우선 저 어 저 네. 순심이가 말이야. 그 저 서울에서 그래도 연극 많이 봤을 테니까 얘기 좀 해봐요. 서울에서 연극을 좀 봤거든요. 그래. 어, 연극의 3대 요소는요. 어. 어, 비녀.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선생님 제가 왜 그래? 왜 그래? 어? 호흡이 가빠지고요. 왜 그래? 몸이 자꾸 떨리고요. 어. 손발이 저려오고 정신이 몽롱해져요. 아유, 그래, 그래. 앉아 쉬어라, 쉬어. 선생님 죄송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냥 알았어, 알았어. 건강이 중요하지 뭐. 저 딴 사람 얘기할 사람? 선생님 저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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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선생님. 왜 그래? 너 얘기해, 너 얘기해. 그래, 너 뭐야? 연극의 3대 요소가 뭐야? 뭐야, 얘기해봐. 연극의 3대 요소요? 어. 아, 선생님. 제가 갑자기 왜 그러죠? 왜? 갑자기 호흡이 저려오고요. 온몸이 가빠지고요. 무좀이 떨려오고요. 맹장이 몽롱해져요, 선생님. 맹장이 몽롱해져, 임마? 네. 맹장이 몽롱해져? 무슨 맹장이 몽롱해져? 어? 그 선생님이 말이야, 뭘 물어보면은 뭘로 모른다 그러지? 꼭 핑계대는 사람들, 이 나쁜 사람 일어나 둘다 똑같이 한 대씩 맞아! 용서할 수가 없어. 똑같이 한 대씩 댄서 내가. 뭐 누구 더 이뻐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저 연극의 3대 요소는 첫째, 희곡.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화로 얘기하면 시나리오, 또뭐 방송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본, 이런 것 같은 작품이 있어야 된다. 희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곡, 그 다음 관계. 예?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뭐예요? 자, 오서방 얘기해봐. 자, 3대 요소가 희곡, 관계, 또 뭐예요? 예, 연극의 3대 요소. 어. 희곡. 어. 관계. 그렇지. 초대권. 어, 초대권이 왜 나오냐? 초대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요새. 왜 영화는 말이야, 암표 사가지고 그거 보려고 했으면서 연극은 꼭 초대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 연극 같은 건 돈 내고 더 들어가요. 그, 저 가난한 저 배우들이 하는데 말이야. 어? 저, 그게 아니고 배로 시작해, 배. 자, 배로 시작해. 뭐야, 안 살아! 너 얘기해. 배로 시작해. 연극의 3대였어요. 그렇지. 쉬고. 그렇지. 관객. 그 다음 배로 시작한다고 그렇지, 했죠? 배로 시작해. 배드신이요. 저는요, 배드신이 없는 거는요, 영화나 연극이나 다 보기 싫어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할 배드신이 있어요. 별들의 고향. 경아, 오래간만에 같이 있어보는 거. 당신은 누구세요? 배트맨! 그만해! 뭐야, 뭐야, 뭐야!
별들의 고향에 배트맨이 왜 나와? 배우예요, 배우, 배우. 희곡, 관객, 배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우리나라 인류의 역사와 같이 거의 시작한 아주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하나입니다, 연극. 오늘은 이 햄릿에서 공부하겠어요. 햄릿 읽어봤죠? 네! 햄릿 읽어보셨어요? 네! 야, 반장! 네? 햄릿의 아버지를 누가 죽이냐? 네? 햄릿의 아버지 누가 죽였어? 아이, 제가 안 죽였어요. 진짜예요, 선생님. 아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아이고, 내 반장이란 게 뭐니? 아이고, 저, 내가 안 그랬어. 선생님. 네. 애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압니다. 얘가 절대 죽이진 않았습니다. 얘는요,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애예요, 선생님.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너 정말 안 죽였지? 그래, 그날의 아르바이트는 네가 알잖아. 야, 무슨 게 그거 아르바이트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알리 이렇게 시작하잖아. 알리 뭐야? 알리바마. 들어가, 들어가. 아, 이거 정말. 자, 햄릿의 그 가장 중요한 이 대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가장 그 햄릿의 아주 대표적인 대사인데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냥 배우가 아무 대사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저 동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락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왜냐면 관객에게 자기의 대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수방. 그러니까 네가 말이야 여기서부터 쭉 걸어가다가 요 부분에서 관객을 상대로 쫙 한번 독백을 한번 해봐. 해봐. 나와봐. 저 못해요. 그것도 공부야. 나와봐. 자. 그렇지. 자, 거기서 세 발짝 걸어. 하나, 둘, 셋. 그렇지. 계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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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사를 해, 대사를. 독백을 해야지, 독백을 여기서. 네,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독백을 해란 말이야 여기서. 자, 다시 일로 와서 세 발짝. 자, 독백을 해. 둘, 셋.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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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백이. 야, 야, 야. 아, 너 왜 이렇게 안 웃으면 안 돼. 아이고. 아, 시켜. 시켜. 저 수리 나와봐, 수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게 한번 해봐, 너. 제가 영화배우 같이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해봐. 잘할 수 있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사나이다울까. 야야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택시 얼랄라. 무슨 택시가 왜 나오니. 에이구 정말 정말. 너 말이야 연극을 안 보고 맨 영화만 봐가지고 말이야 영화배우 흉내나는 애고 말이야. 어? 저 반장, 예. 너 나와가지고 말이야, 네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줘봐. 예. 자, 세 발짝 걸어가면서 대사하는 거. 하나, 둘, 셋.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지. 과연 어느 쪽이 더 사나이다울까?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고도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밀려드는 재앙을 싸워 힘으로 막아 이길 것인가? 좋았어, 감사합니다. 잘했어. 역시 반장.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고뇌하는 모습, 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 어떤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간의 어떤 내적인 면을 잘 해줬어요. 다음 누가 해볼까요, 남자 중에? 선생님 저요. 저 자신 있어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선생님 그냥 나와서 하면 돼, 나와서 하면 돼. 너만 하면 돼. 나와, 나와,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세 발짝, 세 발짝. 네. 자, 하나, 둘, 셋. 죽느냐, 사느냐. 그렇지. 이것이 문제는. 어? 아니 미역국 끓여주래? 왜 마남의 머리 잡고 쥐어뜯어?
어? 나 참 얘. 네가 가발을 다 벗겨놓으니까 어? 더 이상 고승학당 꽁트가 이어질 수가 없잖아. 가발이 다 벗겨져가지고. 아, 참이야. 야, 자. 마지막 한대 마지막. 더 이상 저 어디 꽁트 갈 수가 없잖아. 지금 가발에다 벗겨져. 자, 자냐? 자냐? 아.